안녕하세요. 저는 풍동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한채우라고 합니다. 원래 제가 좀 팝송이나 락 음악을 해외 쪽으로 많이 들어서 김광욱 씨 노래를 많이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, 그리고 장르도 제가 막 많이 불러본 장르가 아니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고민이 많았습니다. 그 노래를 들어봤을 때 되게 밥 딜런스럽다고 생각을 했는데, 노래가 찾아보니까 진짜 밥 딜런이 원곡이더라고요. 그래서 약간 제가 좋아하는 밥 딜런 스타일링처럼 해보고 싶습니다. 원래 2학년 때까지는 좀 연기 같은 걸 하려고 했었는데, 이제 학교에 그런 동아리가 많이 없고 밴드부가 그나마 제일 재밌을 것 같은데 하고 들어갔더니, 밴드부를 하면서 조금 음악 쪽으로 진로가 바뀐 것 같아요. 음악을 안 하면은 다른 것들을 막 해야 될 텐데, 다른 거는 끌리는 게 없고 그냥 유일하게 끌리는 거. 작곡을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, 시작을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서 그게 조금 고민이에요. 5년 후면 21살이니까 제가 항상 유학 좀 가고 싶었는데, 영국으로 유학을 제발 가 있길 바랐으면 좋겠고, 그리고 10년 후 나에게는 26살이니까 당장 1년 후에 죽어도 27세 클럽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위상을 갖추고 있으면 좋겠어요. 여기 한국보다는 영국이 밴드 시장이 훨씬 크니까 좀큰 시장에서 있고 싶어서 가고 싶습니다.